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지금 만성 위장병 한 방에 고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저희 환자 중에 그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뭐 장상피화생 등등의 이런 소화기 만성 위장병에 있는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부분은 다름이 아니라 그 식습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의학적인 검사도 하고, 뭐 영양치료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게이 식습관 교정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100번 이상 씹어라. 그리고 식사 시간을 30분 이상 가져라. 그리고 이제 맵고 짜고 자극적이고 딱딱한 음식을 피하라. 뭐 요런 뭐 아주 상투적인 그런 식습관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제 왜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학교나 그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이제 소화 과정을 배우게 되는데요. 먼저 1차 소화는 이제 입에서 구강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입이 있으면은 치아가 있죠, 여기 치아가. 치아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식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위가 있죠, 위가. 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 다음에는 이제 소장, 그중에서는 십이지장에 있죠. 이 십이지장 쪽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제 모식도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쪽에는 이제 췌장 있죠, 췌장. 그 다음에 이제 간하고 연결되는 이제 여기 쓸개 담낭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 그다음에 여기 위. 그래서 1차 소화는 이제 구강에서 일어나고, 이제 2차 소화는 위에서 일어나고요. 그다음 3차 소화가 이제 소장과 그 췌장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뭐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왜 식습관이 중요한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침샘이 있죠, 여기에. 그귀 이하선, 귀밑샘이 있고, 그 다음에 턱밑샘, 여기에. 침샘이 존재하죠, 여기에는. 그래서 침샘이 있고, 이제 침샘에서는 이제 아밀레이즈라고 하는 이제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는 소화 효소가 나오고요. 어떤 그 논문이나 이런 뭐 자료들을 살펴보면 여기에서도 지방을 소화시키는 라이페이즈 리파제도, 링구알 라이페이즈가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화학적인 케미컬한 그런 소화가 과정이 일어나고, 또 치아를 통해 이제 그런 물리적인 기계적인 그 소화가 일어났는데요. 그 1차 소화가 아주 중요한데, 이런 충분히 치아를 통해서 물리적인 소화를 해서 표면적을 늘려주고 잘게 부숴서 표면적을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침이 섞여가지고 아밀레이즈나 뭐 링구알 라이페이즈가 들어가서 탄수화물도 소화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도 어느 정도 분해가 되고, 또이 침에 의해서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 뭐 기생충, 곰팡이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구강에서 1차 소화를 담당을 하는데, 이 1차 소화를 제대로 안 하고 생략한 채로 소화를 시키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1차 소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2차 소화는 위에서,
위에서 이제 그 소화 효소가 나오죠. 그게 이제 펩시노겐이 나오는데, 이 펩시노겐이 위산에 의해서, 펩시노겐이 위산에 의해서 이제 펩신으로 활성화가 돼가지고 단백질을 소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위산이 충분히 나와서 음식물 단백질을 좀 부들부들하게 연화를 시키고, 또 위산은 이제 강력한 염산이기 때문에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곰팡이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 살균 소독해 주는 효과도 있고, 이 펩신이 활성화 돼 가지고 단백질이 이제 펩타이드 형태로 소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소화가 된 다음에 음식물이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이제 3차 소화는 이제 십이지장 소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충분한 위산이 분비가 돼서 산성 물질로 바뀐 채로 이제 소장에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은 췌장의 그 신호, 산성 신호를 받아가지고 췌장에서는 그 여기서는 이제 아밀레이즈가 이제 탄수화물 소화를 시키고, 여기서 이제 라이페이즈, 리파제, 지방을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트립시노겐. 그 트립시노겐이 분비가 돼서 이제 단백질을 소화를 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펩타이드를 이제 아미노산 이런 작은 단백질로 분해를 시켜서 이제 우리가 흡수를 해서 우리 몸에 이제 영양소나 뭐 구성물질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 효소가 분비될 때 여기에 있던 이 쓸개즙도 분비가 돼서 지방의 소화를 돕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아주 연속적인 그런 도미노 현상처럼 연속적인 아주 리드미컬한 그런 소화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음식을 안 씹고 그냥 삼키게 되면은 이런 침샘에 의한 소화라든가 이런 물리적인 소화가 생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화 안된 음식이 위에 들어가면은 위가 그만큼 연동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위 점막에 만성적인 염증이 계속 더 심하게 광범위하게 넓은 면적에 대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세포 염증에 의한 세포 재생과 회복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손상과 회복이 반복되면서 이제 만성 위염이 만성 위축성 위염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위축성 위염이 더 심하게 되면은 이제 장상피 화생으로도 진행이 되고, 위암 발병률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가 이렇게 만성적인 위축성 위염이 되다 보면은 위산이나 이런 펩시노겐 이런 분비가 덜 되게 됨으로써 췌장에서 그런 소화액 분비라든가 그 쓸개즙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 또 3차 소화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그러면서 이쪽 소장에는 안 좋은 세균들이 자꾸 살균 소독이 안 돼서 안 좋은 세균들이 자꾸 번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장누수까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1차 구강에서의 1차 소화가 안 되고 2차 소화가 안 되면은 그 췌장에서 평소보다 그 아밀레이즈라든가 라이페이즈, 트립시노겐 같은 소화액이 훨씬 더 많이 분비가 돼야 되고, 그만큼 과부하가 걸리면서 췌장의 손상과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제 췌장암까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고 쓸개즙도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다 보면은 이런 쓸개즙에 이제 결석 같은 것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쓸개 염증도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이제 쓸개 용종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아주 중요한데, 그 시작이 이 구강에서의 소화, 즉 치아로 음식을 충분히 씹어주고 침을 적절하게 섞어서 해주는 소화를 하게 되면은 위도 보호할 수 있고 소장하고 췌장하고 간까지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됩니다. 그리고 닥터 까막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저작근을 많이 씹게 되면은 뇌 혈류도 증가해서 이제 치매라든가 파킨슨 같은 그런 뇌 혈관 질환, 신경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평상시에 뭐 두세 번 씹고 이렇게 삼키는 식습관이 있어서 위장병이 심해지신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 100번 정도 씹어주는 식습관만 이렇게 바꿔주신다고 하면은 한 방에 그런 만성 위장병을 고치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당연하고 쉬운 얘기이지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식사하실 때 100번 정도 씹어주는 그런 식습관을 잘 유지하신다면은 건강한 위장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쉬운 내용이지만 꼭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식사하실 때한 번에 100번 이상 씹는 거 잊지 말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